경상남도 골피 양윤서 선수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매 대회에만 나오면 우승을 휩쓸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양윤서 선수 때문에 나오기 싫을 것 같아요. 지금 선수들이 뒤에서 엄청 저 욕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욕을 하고 아까 유란이도 어저께부터 계속 적당히 하라고 언니 혼자 잘할 거냐고 계속 뭐라 해서 지금 좀 무서워요. 네. 네, 어제 저한테 그랬습니다. 꼭 이겨서 오늘 인터뷰하겠다고. 좀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일부 선수가 몇 명 없고 한유란 선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유란 선수에 대한 자신이 조금 있어서 무조건 마지막 대회는 제가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정말 최고의 기량으로 또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양윤서 선수입니다. 내년 어떤 양윤서 선수를 좀 기대하면 좋을까요? 내년에는 또 목표가 정관왕을 한번 도전해 볼 거고요. 솔직히 그건 좀 욕심이고 부상 없이 한 해 잘 마무리하는 또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왜 욕심입니까? 자, 올해 보여준 기량으로 내년에도 정말 전관왕에 도전에 성공하는 양윤서 선수 모습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지현 선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017년 이 마지막 대회를 정말 기분 좋게 승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기쁘고요. 일단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를 이렇게 독하게 조련해 주신 우리 호랑이 감독님, 윤경영 감독님과 저희 선수들, 동료들, 유란이, 아연이, 그리고 우리 신입 선수들, 거짓촌 동료들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모든 영광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또 이 정지현 선수를 보면요. 이 경기 전에 좀 부담도 될 것 같고요. 또 경기 후 이 승리를 했을 때는 세레모니도 하고 싶을 것 같고 지면은 분할 것도 같기도 한데 항상 경기가 끝나면 상대를 좀 먼저 배려하면서 예의를 표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거든요. 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일단 경기를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그게 운동선수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뱄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멋있습니다. 자, 끝으로요. 올해 씨름을 시작한 정지현 선수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은 좀 어떤 해였습니까? 정말 보람되고 정말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 한 해를 이렇게 우승으로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있었다는 것에 정말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네, 올 한 해 잘 마무리한 만큼 내년에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요.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면서 끝낼까요? 자,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승자 모두 만나봤습니다.